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 화전기 기준은요, 소방시설법과 반드시 연동이 됩니다. 항상 소방시설법과 연동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 법에 따라야 됩니까?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야 돼요. 일반 법률이 있고요. 제정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럼 일반 법과 특별법은요, 어떤 게 우선권? 특별법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법이 없으면 모든 소방 대상군 어디 따라가야 됩니까? 소방시설법에 따라가지고 설비를 유지관리 해야 돼. 그 중에서도 다중이용업소라고 명칭이 딱 붙으면 그거는요, 다중이용업소법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두 가지를 적용한다는 거, 고관리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정의. 자, 소화기입니다. 정의의 숫자 2선인가, 요거 뭐야? 아, 2호구나. 그죠? 1호는 소화약제 관한 거 있죠? 1호. 2호가 소화기예요. 소화기는 뭐야?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화약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많이 쓰는 게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가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세 번째가 포. 그죠? 네 번째, 분말. 다섯 번째, 강화해. 뭐 이런 거 쭉쭉 등등하겠죠? 소화약제가. 자,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이거는요, 감옥, 나무기겠죠. 자, 감옥에 뭐가 정해 있습니까? 소형 소화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소형 소화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능력 단위가 뭐예요? 무슨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진압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줄여가지고. 불을 끌수 있는 능력이 1단위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이다. 그럼 대형 소화기는 뭐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운반대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야 돼요. 끌고 당기는 거죠? 자, A급은 10단위, B급은요, 20단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운반대가 있고 바퀴 달려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소화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끌고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런 수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손수레 정도 달려 있는 거.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A급 10단위, B급은 20단위 대형 소화기. 자, 그다음에 3호 자동 소화 장치. 자동소화장치는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동식이 아니죠? 소화기는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이잖아요. 그 자동소화제는 약제를 방출한 데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캐비넷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가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한다 됐어요. 자, 설계 방호체적인 이게 뭘까요? 설계 방호체적. 자, 예를 들면 요 실에 최적에 맞는 뭐가 있어요? 소화약제를 적용시킨 거죠. 이게 설계 방호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실을 갖다가 불을 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약제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해봤을 때. 최대 설치 높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 설치 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사해야 되죠?
방호 면적. 자, 방호 면적은 뭐예요? 최적의나 요실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누가 다 제시를 해줍니까? 제조사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를 들면 청정소약제를 개발했는데 요 소약제는 B급 화재 기준 해가지고 B급 화재는 거 여기다 뭐예요? 아, N헵탄, 노멀헵탄을 왔다가 딱 갖다 놓고 불을 질러놓고 여기다가 약제를 방사했을 때 끌 수 있는 능력단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약제를 방사했을 때 요 정도 면적과 요 정도 최적에는 이걸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호 면적 얼마부터 얼마까지, 방호 최적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럼 거기에 맞는 약제를 갖다 놓으면 유효 설치 범위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최적 요 정도 나오고요. 면적 요 정도면 그러면 너도 카탈로그 한번 줘봐. 그럼 카탈로그 보니까 B급 화재, A급 화재 됐어.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어요? 주방 자동 소장치가 주거용이 있고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상업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거용 어디 있는 겁니까?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근데 요게 개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요 가스 자동 차단밖에 없어서 가스밖에 없어서 차단 시키는 게. 근데 뭐가 보급됐어요? 전기를 쓰는 인덕션이 보급이 됐죠. 그러니까 인덕션 같은 경우는 가스가 없으니까 뭘 갖다 해야 돼? 전기를 차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 차단 장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명시화 됐다 이거죠. 소화약제를 방출한 소화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 설치하는 거? 주거용 주방에 설치하는 거. 화재 시에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돼 열원이 전기 또는 뭐다? 가스다. 자동 차단하고 약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그럼 이거 똑같이 외워야 됩니까? 저 앞에 있는 줏부터 시작해서 소화 장치까지 똑같이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물어보신 분들은, 붙은 사람들은 다 그러죠. 똑같이 외워야 된다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똑같이 외울 수가 없어요. 안 외워집니다. 어떨 때는 제 이름 석자도 헷갈려요. 어? 그렇잖아요. 집주소 헷갈리잖아. 집주소가 맞는 저쪽이죠. 왜? 집주소 두 개 있잖아요. 옛날 집원이 있고 도르명 주소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짬뽕이 돼요. 어? 도르명 뒤에 뭐가 붙어? 집원이 붙으니까 안 맞지 이게. 그래서 뭐만 맞으면 돼요? 의미만 전달되면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 알맹이가? 키워드죠. 어디 설치해? 주거용 주방에. 주거용 주방에서 뭐 하겠어요? 조리를 할 거 아니야, 조리를. 그럼 조리할 때 어떻게 해, 얘가? 열원을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 열원이 뭐야? 전기 또는 가스다. 그 자동으로 차단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약제 방사시켜서 불을 꺼야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는.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 붙었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채점해도 그거만 들어가면 다 정답이에요.